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폭스바겐 유제타 2.0 TDI 6세대 모델입니다. 차량은 2014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7만 1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 2022년 5월 11일까지 폭스바겐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자차 보험 수리 시에 고객 자기 부담금을 1회 50만 원까지 4회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이 차량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부터 살펴볼게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면 유리 보시면 연식 대비 관리 상태 좋습니다. 다음으로 본넷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본넷 쪽 크랙 보이지 않고 있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보시면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컨디션 한번 쭉 보시고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도 살펴볼게요. 림끝 쪽에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습니다. 신품 8mm 기준 6.07mm로 7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사이드미러 부펜 터치 살짝 있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쭉쭉 보시면 네,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이어서 뒤쪽 휠도 살펴볼게요. 보시면 휠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습니다. 신품 8mm 기준 7.06mm로 뒤쪽 트레드 90% 정도 남았네요. 이어서 테일 램프 보시면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네, 역시나 관리 상태 괜찮고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넓고요. 관리 상태도 좋아 보입니다. 2열 폴딩도 가능하네요. 이어서 보조석 측면 살펴볼게요. 먼저 뒤쪽 휠 보겠습니다. 생활기스 살짝씩 있고요. 도어 보시면 네, 도어 쪽도 네, 컨디션 괜찮고요. 이어서 사이드 미러 관리 상태 양호합니다. 이어서 보조석 앞쪽 휠이고요. 현재 휠캡 빠져있는데 주문해 놓은 상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71,178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보시면 네, 작동 잘 되고요. 위쪽에서부터 살펴볼게요.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작동도 잘 되네요. 앞쪽 보시면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이고요. 버튼 시동 있습니다. 쭉 보시면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넓고요. 앞쪽에 시가재 꽂아서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시트 보시면 역시나 가죽 상태 좋습니다. 가운데 쪽 팔걸이 겸 컵홀더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 있고요. 쭉 살펴볼게요. 네, 엔진 쪽 보시는 것처럼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반대쪽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도 유격이탈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볼 텐데요. 언더 커버로 가려 있어서 위쪽에서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폭스바겐 유제타 2.0 TDI 모델 살펴봤는데요. 저희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정식 서비스센터 수리 시에 자기 보험 부담금도 지원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